뭐 거기서 그 사람 폭풍을 잡고 이 사람들이 왜 끼어들어? 저는 문제 이렇게 싫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1번 같아요. 그냥 열고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고개 숙이고. 아 사과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일단. 아니 상대편이 잘못했는데도? 덩치가 크잖아요. 고개 숙이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게 빨리 마무리되고. 그래요. 차이 남자들 정말 비굴하다. 되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건 좀 아니고. 그렇지 이게 남자야. 그러니까 상대편이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또 뭐 아무 일 없듯이 뭐 갑자기 잠실까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딱 째려보고 그냥 확 도망가요. 야, 나 충족할 수 있는 4번이 저는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문을 다 내리진 않아요. 딱 요까지만 딱 내리면 이 헤어스타일하고 눈 때문에 어 무서워. 어 그거 괜찮다. 요까지만 보면 먼저 가요. 먼저 가요. 근데 다 내리면 박준규 씨도 주례랑 치면 너무 창피하니까 한 번은 하고 훅 갈 것 같아요. 아, 한 번은 한 번은 째려보고 도망간다. 나 그래도 쌍칼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야. 뭐 할 것 같아, 아빠? 평상시 아빠의 그 성향을 봐서. 3번 갈 것 같아요. 차에서 내려서 운전 똑바로 따진다고 아빠가? 오, 진짜? 원래 운전할 땐 좀. 아, 운전할 땐? 그래가. 아, 상대방이 굉장히 강한 분인데. 네.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아빠가? 아, 네. 아빠 잘 모르는구나. 아니, 평소 때 몰라. 운전할 땐 좀 아빠가 터프해져요. 그렇죠. 근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과 따져 싸운다고요? 네. 이거 어때요? 자꾸 설득하는 거 3번 맞으면 3번. 그래요. 애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3번이에요, 3번. 이건 어때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게 갑자기. 누가 그렇게 해요? 네 아버지 그래! 남자가 무슨 3번이에요. 승유아, 그러니까 아빠가 정의롭지 않아. 3번 맞아요, 3번. 갑시다. 그래. 진짜 솔직하게. 핸드폰? 아이, 거의 다 맞췄는데. 네, 잠깐. 박진규 씨, 만약에 내가 난폭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우게 되는데 상대방 차에서 덩치 크고 험악한 남자가 내린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난 진짜인데 이거? 네. 읽어주세요, 크게. 나는! 3번 갈 것 같아요. 차에서 내려서 운전 똑바로 따진다고 아빠가? 아빠 잘 모르는구나. 평소 때 몰라, 운전할 땐 좀 아빠가 터프해져요. 근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과 따져 싸운다고요? 네. 나는! 차에서 내려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따진다. 차에서 내려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따진다. 아무튼 간에 박준규 씨가 운전 똑바로 하라고 따진다고 했는데 제가 언젠가는 몰래카메라 반드시 진실을 입장을 진실을 내가 반드시 찍어서 저 인간의 본성을 내가 꼭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저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박준규는 저 어쨌든 아빠의 네, 마음을 읽었습니다. 네. 박수. 네, 응가지게 하나로 뭉치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자, 근데 말이죠, 오늘 특이한 것은 신영일 씨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 자기네 팀이 1등을 하겠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진 하차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팀 신한배. 시작이 대통령. 한빈군 우승할 것 같아요? 해봐야지. 정답. 설명을 잘해. 여덟 개 맞추면 돼. 그렇지. 시작. 자, 이거는 뱀인데 물리면 죽어. 킹코브라. 도망망바. 아니 그 독뱀. 그 아니 독 뭐라 그래 독. 사. 아, 네. 좋습니다. 이건 요새 비 오는 날을 우산. 장화. 장화 아니야. 맞아. 예? 네? 장화 맞아. 아니, 장화라고 했어요. 아. 맞아. 아까 어렵게 한 문제를 풀었어요. When you go home, you should homework. 예? 네? Homework. 아, 네. Study. 아, 좋아요. 발음이 달라. 사람에게 뭘 걸어? 주문.
이렇게 사람이 교정되거나 그래. 어. 이걸 마술. 아니 국수를 뭐라 그래? 국수? 어. 국수 말이? 아. 그럼 가락국수? 아 모르겠어. 통화해야 돼. 통화. 그래. 자 빨리 빨리 빨리. 체면이 체면. 아주 얼음만 있던 시대를.